네, 뭐 힘든 한 해였는데 이제 우승해가지고 또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이렇게 또 많이 환영해 주셔서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. 이거 뭐 다 팬들이 알기는 뭐 빨리 주는 줄 아는데 내년에 또 다시 맞춰가지고 내년 시즌 중에 증정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뭐 힘들었다는 건 시즌 중에 많이 힘들었어요. 뭐 시즌 중에 4번 타자로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든 한 해였는데 마지막에 또 우승으로 보답을 받아서 좀 한 시름 나왔다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조금 마지막에 좀 편했었는데 시즌 중간에 좀 많이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뭐 일단 우승을 했을 때 너무 힘들게 또 우승을 해가지고 마지막 경기에 우승하고 감독님께서 눈물을 보이실 때 저도 울먹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런 게 우승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 한번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. 예, 뭐 소프트뱅크 감독님 벌써 발표가 됐습니다. 됐기 때문에 감독님은 바뀌시는 거예요. 기자님들이 아시는 만큼 저도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. 저도 잘 모르고 저는 구단에서 뭐 스카우트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같이 하면 좋죠. 근데 뭐 사실 아직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뭐 후퇴대회 같은 기억은 없는데 그래도 대단한 투수였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. 11월 달에 한국 들어왔는데 평소보다 좀 시즌이 길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상태이고 좀 힘든 한 해였기 때문에 일단은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면서 푹 쉬고 싶습니다. 뭐 시즌 전부터 준비를 좀 많이 했고 뭐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뭐 성적은 좀 부족하게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또 우승이라는 걸 해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도 다 만족하고 있고 저도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우승을 목표로 하지만 제 성적도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. 뭐 다 신경 써야죠. 점점 더 올라가면 좋은 거고 뭐 타율도 올리고 싶고 타점도 많이 올리고 싶고 뭐 홈런도 많이 치고 싶어요. 그래서 더 많이 준비하겠습니다.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. 특히 제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소속 팀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롯데라는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. 뭐 진짜 능력만 되고 기회만 된다면 능력 뭐 진출하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많이 응원해주고 싶습니다.